멕시코 시그니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브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건셀로지즈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건셀로스라고 하죠. 네, 건셀로지즈의 명 베이시스트 더프 맥케이건의 베이스입니다. 네, 사실 뭐 건셀로지즈 진짜 저 예전에 이제 그 취미 밴드하고 막 합주하고 이럴 때 정말 많이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뭐 접해본 적이 없네요. 승태 씨는 별로 안 하셨군요. 아쉽지만 네. 건셀로지즈 뭐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짜 대단한 밴드죠. 그러니까 명곡들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무슨 에픽 지향이 엄청 큰 대곡도 있고 그리고 되게 짧고 팝적인 곡들도 있고 다양하게 좀 히트를 시켰던 되게 저는 보면 이제 레인지가 좀 넓은 그룹이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 뭐 스위치차일드 오브 마인 진짜 정말 많은 밴드와 기타 치는 분들이 카피를 했었고 슬래쉬의 인기도 뭐 어마어마했었고 뭐 엑슬로즈 뭐 보컬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노래만 들어봤지 베이스를 칠 생각을 안 그렇죠 베이스 쳐볼 생각은 사실 뭐 많이 안 했겠죠 네. 뭐 사실 엑슬로즈랑 그 슬래쉬의 인지도에 비해서 더프 맥케이건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저 베이시스트 이름이 아 더프 맥케이건이 건셀로지즈 베이스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둘의 이제 그게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아우라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더프 맥케이건은 굉장히 유명한 베이시스트죠 그래서 저는 스위치차일드 오브 마인 말고 노벤버 레인이랑 웰컴 투 더 정글 이런 거 아주 합주 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노벤버 레인을 완주를 해본 적은 없고 네 그 저거는 많이 했었죠 웰컴 투 더 정글은 라이브 때 많이 했었고 와우. 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꽤나 좀 친숙한 그런 밴드인데 건셀로지스 2012년도에 명예의 전당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 좀 일찍 탈퇴를 했어요 더프 맥케이건이랑 뭐 슬래시도 막 90년대 중반에 다 나가고 이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엑슬로즈하고는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갖고 뭐 명예의 전당 뭐 헌액되고 막 그거 기념 공연하고 뭐 이럴 때 엑슬로즈는 안 오고 막 뭐 하여튼 좀 그 이게 뭔가 그 뭐 약간 밴드 멤버들 막 이렇게 헤어지고 막 다시 모이고 막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뭔가 좀 이슈가 많은 밴드로 어떻게 보면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명예의 전당이 헌액되는 진짜 대단한 음악적인 성취를 이룬 그런 음악가들이면은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큰 축을 담당했던 더프 맥케이건. 더프 맥케이건의 디럭스 프리시전 베이스. 요게 가격이 180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맥펜에서 20% 할인해서 180이라는 거는 진짜 비싸다는 얘기예요.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죠. 사실 네, 맥펜 200만 원은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의 그 리미트가 딱 200인데 맥펜을 살 때 근데 이게 정가가 226만 1300원으로 200만 원을 살짝 넘은 게 아니고 아예 확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가에다가 20%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180만 9천 원. 그래서 할인을 해봐야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기분. 비싸죠. 네, 180만 9천 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엘리트를 270만 원 했잖아요. 엘리트 270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맥펜 180도 못지않아요. 그 못지않은 충격입니다. 예전에 뭐 180이면은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사고도 남는 돈이니까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네,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틀림없으나 어느 퀄리티를 내줄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17cm 무게 4.23kg로 굉장히 무겁고요 두께는 41+2mm 12프레트 윗둘레는 83mm입니다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바디는 엘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딱반딱하고요 내게는 메이플 모던 CCM 내게인데 새까맣게 칠해놔서 알 길이 없습니다 헤드폰신에는 팬더 70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오픈 기어 힙샷 베이스 익스텐더 드랍 D 네. 드랍 D가 돼요 이거 탁 내리면 네. 바로 D로 훅 내려갑니다 훅 내려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근데 피치 정확하려나? 한번 네 정확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와야 정말 야심차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텐더 드랍 D 가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5현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끔 D 쓴다라고 D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죠 네, 신세틱 본넛에 너트너비 41.3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864mm 미디엄 점퍼폴에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미들 픽업에 빈티지 스타일 알리코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픽업에 세이모아 덩컨의 STK J2B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PJ 형태로 좀 톤을 다양하게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원 볼륨 원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힙샷 베이스 익스텐더 브릿지 해서 위에 거랑 세트로 D와 E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특허되어 있는 네, 스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저기 12프렛에 12라고 저 아라비아 숫자로 써있는 것도 약간 좀 친절하면 친절한 거죠. 네, 약간 황당한 느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네.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두 개 다 블렌드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사운드가 일단 힘이 좋네요. 와, 힘 진짜 좋네요. 자, 앞에 픽업이요. 와.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기초 체력자 피지컬이 이만한 느낌이에요, 약간.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이야, 얘는 또 다르네. 별로 좋은데. 네. 그 이제 그 맥펜의 그 특유의 그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 미들 대역의 그 매콤한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이제 미펜이랑 좀 차별화되는 맥펜만의 그런 어떤 고유의 색채감인데 그런 것들이 잘 살아 있으면서 굉장히 하이엔드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엘리트랑은 기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뭐 완전 깔끔한 해상도 같은 느낌은 아닌데 힘 좋고 굉장히 잘 밀고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기본 톤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사운드가 되게 직관적으로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멋있는 사운드. 힘 좋고 멋있는 사운드. 그렇습니다. 이 PJ가 네. 저는 그 이쪽에 재즈 베이스 픽업 쪽이 좀 더 땡땡거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별로 그런 느낌 없이 되게 밸런스가 오히려 그죠. 네, 되게 편안해요 느낌이. 네. 얘는 여기서 잘 되게 밸런스가 잘 묻어나요. 네,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 PJ가.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확실한 피고, 네, 이렇게 하면 또 확실한 재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J 섞은 사운드도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양질의 PJ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더프 맥케이건의 디럭스 프리시안 베이스 보고 계십니다. 자, 드랍 D 모니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여기가 D고 이제 이게 이제 D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튜너, 네, 튜너에다가 한번 볼게요. 자, 튜너를 연결을 했을 때 진짜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드랍 D. 자, 일단 E에 딱 맞춰볼게요. 자, E에 맞았어요. 맞았고. 네. 자, 내리면 내려볼게요. 우와! 장난 아니죠. 와, 이거 우와! 이 정도 대박이다. 귀로 들어서 잘 모를 것 와, 같아요. 와, 정확도가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저 진짜. 와, 어마어마한데? 그냥 진짜 와 얄짤없이 D였어요. 아랩이 딱 맞는 D. 대박이다. 어, D 좋다 이거. 거의 5현 하나 들여놓는 거나 다름없는. 사실 우리가 5현 써도 B 잘 쓰냐고 거의 D 쓰려고 5현 쓰지. 뭐 C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기업 기업 하면 된. 그리고 한번 다시. 떨어져 있고 네, 살짝 떨어졌네요. 근데 거의 네. 이 정도면은 잘 몰라요. 네, 이 정도면은 네. 한 곡 하고 나서 튜닝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 네.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진짜. 요게 대박이네요. 좋다. 자, 좋아요. 네, 테크닉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한번 뚱 치시고. 이게 리듬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뭐 하나 싶겠다. 네. 자, 이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사운드 묻혀서 들어볼게요.
좋아요. 뭔가 들려드릴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쵸. 하나하나의 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P톤, J톤, PJ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블루스 좋네요. 네, 네, 승태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연주평은 건세노지즈 같은 다양한 매력의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력의 베이스. 저는 뭐 디럭스하긴 해요. 네, 디럭스하고 사운드도 맥펜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하이엔드에 가까이 다가간 그런 사운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 D로 내려가는 이 드랍 튜닝 요 시스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4.5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현도 아니고 4현도 아닌 것이, 하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프리미엄 4.5현. 가격은 189,000원. 아무래도 가격이, 야 이거는 가격이 좀 너무 세긴 해. 가격이 너무 센데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88. 네. 그렇습니다. 88 나왔네요. 88. 아무래도 이게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운드는 괜찮은데 가격대가 결코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뭐 맥펜을 이제 180을 주고 사느냐 정말 고민하게 이런, 되는 상황이기 이런 때문에.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조금 점수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내려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베이스. 자, 물론 퀄리티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네. 기억의 베이스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이런 악기들을 만들어 오는지 스피어 사장님의 목재 수급력이 항상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SAJ250A 481,500원에 이게 권속가고요. 할인가가 385,000원. 이거 아메리칸 엘리트 우리 했었던 그 있잖아요. 그거 디럭스 살 거면은 이거 한 7대 정도 살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네, 다음 시간에 SAJ250A로 가성비의 또 세계로 빠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